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면서 평소에 먹던 거를 색다르게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SNS에서 엄청 유명했던 쿠지라이식 라면이라고 다들 아시나요? 죽은 라면도 되살릴 수 있다는데 재료도 엄청 적게 들어가고 그 조리법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치즈, 계란물. 먼저 후라이팬에 물을 붓고요. 끓여줄게요. 물이 끓으면 후레이크하고 면, 라면은 아무 라면이나 사용해도 됩니다. 면이 엄청 꼬들꼬들할 때, 이제 네모나거나 동그란 모양이 이제 풀릴 때쯤에요. 불을 잠시 꺼주시고요. 손이 빠르면은 불을 켜고 바로바로 해도 되지만은 내 손이 느리다 하면은 불을 잠시 꺼주는 것도 좋아요. 스푼은 다 넣지 마시고요, 절반, 3분의 1이나 아니면 절반만 넣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불을 켜지 말고 면을 섞어주세요. 불을 켜지 말고. 실패 안 하는 방법입니다. 불을 켜지 말고 스프가 섞였으면은 불을 약불로. 지금 면이 딱 절반 익었거든요? 가운데 구멍을 살짝 만들어주고요. 계란 하나를 톡 얹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취향이지만 저는 치즈도 좋아하니까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을 넣을게요. 그리고 뚜껑 닫고 불을 꺼주세요. 실패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뚜껑 닫고 불을 꺼주시고 이대로 1분 기다려주세요. 1분 뒤 다시 불을 켜서 약불로 30초. 1, 2, 3, 29, 30. 다시 불을 꺼주시고 마지막 1분 기다려주면 됩니다. 짠! 아, 진짜 아름답습니다. 파를 죽은 라면도 살린다니 과연 어떻게 살릴지. 뭐지 이게? 잠깐만요. 라면은 역시 김치 싸 먹어야지. 네, 제가 다 먹었나요, 이거? 싫어해요? 새벽 1시에 싫어. 이 레시피가 죽은 라면도 살린다는 그 심폐소생술 레시피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잘 끓인 라면인데 계란을 풀어 넣은 라면 맛이에요. 근데 그게 압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물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짤까 했는데 스프를 적게 넣어가지고 짜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축돼 있는 맛,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진한 국물 맛, 그 마지막 그 한 방울까지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국물이 함축돼 있는 그 뭔 느낌인지 아세요? 그 계란을 막 풀어가지고 고소하면서도 약간 탁해요. 근데 이 싫어하는 호불호가 있는데 계란을 푼 그런 라면 맛인데 저는 노른자를 이제 덜 익혀가지고 막
풀어서 먹었는데 얘가 노른자의 고소함과 면발의 그 쫄깃쫄깃함과 면발을 여러분 다 익히시면 안 돼요. 계란 넣을 때는 절반이나 절반 조금 더 익어야지 면발이 딱 먹었을 때도 이제 좀 꼬들꼬들하고 쫄깃쫄깃한 게 있지 완전 라면 거의 끓이듯이 끓인 다음에 계란을 넣으면은 여러분 드셨을 때 면이 다 퍼져가지고 팅팅 불고 뚝뚝 끊기는 그런 마그물 라면을 드시게 될 거예요. 물은 처음부터 너무 적게 잡진 마시고요. 좀 넉넉하게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이 많다 싶으면 그때 버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을 너무 조금 넣는 것보다는 종이컵으로는 한 컵 반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요. 그냥 일반 물컵으로는 한 컵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 정도 해가지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어떤 라면이든 실패할 일 없는 심폐소생술 레시피로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SNS에서 엄청 핫했던 죽은 라면도 살린다는 그 레시피 쿠지라이식 라면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방식대로만 하면은 전혀 실패할 일 없고 누구나 다 성공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해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